양천구가 마스크 보급 사업을 위한 수의 계약 과정에서 한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양천구는 재난으로 인한 특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올해 상반기. 양천구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약 2억 1천만 원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어르신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스크 구매 업체가 한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의 80% 이상이 양천 지역의 한 협동조합과의 수의 계약을 통해 쓰인 겁니다. 지나치게 한 업체에 이렇게 몰아주는 거는 뭐 한두 개 정도 겹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정순희 양천구 의원은 마스크 수급이 진정된 이후에도 한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은 점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상도 있고 구하기도 어렵고 했지만 이후에 마스크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많이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스크 공급량에서 부족하지 않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코로나19 등 재난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금액의 한도 없이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는 지역의 협동조합이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해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구매할 때는 200원 단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5, 6월에는 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마스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는 3, 400원 받는데도 이 더반은 계속 200원대로 저희 구에 공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아무래도 더반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한 게 많았고요. 그러면서 10월부터는 조달청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한 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슷한 지적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나왔습니다. 은평구가 모든 가구에게 체온계를 지급하는 사업을 위해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고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예산 집행이 성급했다는 지역구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고 은평구는 향후 수의 계약 과정에서 다양한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 견적 수의 계약 총량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